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뇌전증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부꼬발 뇌전증의 비밀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오늘 강의 제목은 뇌전증으로 경련을 하면 뇌손상이 될까요? 진실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뇌손상이 있는 경련과 뇌손상 위험 없는 경련을 구별하는 방법. 아, 이게 굉장히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반 논도를 할 겁니다. 특히나 소아뇌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뇌전증으로 우리가 하는 아이의 경련이 과연 뇌가 손상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뇌손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가 판단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걸 보려면 여러분 이겁니다. 부모님들은 저기 이제 본인들은 잘 몰라요. 보호자들이 잘 알거든. 왜냐면 대부분 경련을 하면 이게 그 기억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경련을 했는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보호자들은 그 상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은 경련 자체에서 오는 공포증을 환자 자신보다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들이. 부모들이 극심한 아주 원초적인 경련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련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련 공포증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환자나 보호자 대부분 극심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환우의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뭉쳐 있어요. 환우의 굳건한 믿음. 경련을 하면 뇌손상이 된다. 경련을 하면 뇌손상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어요. 경련을 하면 할수록 경련이 더 심해진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근데 환우에선 이러고 믿고 있더라고. 믿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면서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공포감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제가 직접 진료받은 분이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 환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우리는 얘기를 쉽게 쉽게 한 거죠. 경련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치료를 안 하고 항생제 먹지 않고 치료를 안 하면 경련이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러고 쉽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경련을 하다가 뇌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진료 중에 환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날리니까 환자들이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박혀갖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안 먹으면 뇌가 손상이 돼. 경련할수록 악화돼. 이렇게 생각을 해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되게 간단하게 이걸 그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결론은 간단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한 번의 경련 후에도 무조건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의 경련이 있고 뇌파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보통 재발 경련을 재차할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잡아도 20, 30%는 넘어가요. 그리고 50%까지도 보거든요. 거기서 뇌파 이상이 있고 경련 이한 번의 경련까지 있으면 재발률 한 80%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련이 있다면 재발률을 적게 보면 30%고 많이 보면 80%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에서는 또 경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한번 경련하고 나서 두 번째 경련할. 자, 30%에서 50, 60, 70%까지 경련을 또할 확률이 높은데, 근데 항생제를 먹자는 얘기를 안 해요. 한번 하면. 아, 두번할 때까지 두고 봅시다. 그래. 아니, 또 했을 때 뇌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손상의 위험이 단 1%, 2%만 있어도 경련을 할 확률이 20, 30% 된다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해야죠. 그럼 뇌를 보호해야 되죠. 뇌조직이 손상할 위험이 있다는데. 근데 의사들은 그냥 가만 냅두잖아요. 한번더 먹을 때까지 봅시다. 한번또 경련할 때까지 보자 그런다고요. 왜? 또다시 경련해도 뇌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외까지 그래서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한번더 해봤자 뇌 손상은 안 돼. 근데 자꾸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뭐 다른 게 있으니까 항생제 먹자고 하죠. 거기다 심각하게 또 여러분들이 제거해 봐야 될 건요.
롤란딩 뇌전증의 항정렌즈 처방을 갖다가 안 하는 의사들 되게 많아요. 예? 롤란딩 뇌전증에. 이거 대발작도 막 하거든요. 2분, 3분 막 하고 해요. 근데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왜 그래요? 왜? 뇌손상이 된다려면. 한 번에도 악착같이 먹여야 되죠. 롤란딩 뇌전증의 항정렌즈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불가피한 경우만 쓰라고 돼 있다던. 롤란딩 뇌전증으로 대발작 하는데, 경련하는데 왜안 먹이냐고. 예. 그 뇌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먹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다 뭐냐면 뇌손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신경과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요, 알아요. 알고 다만 멘트를 갖다 우회적으로 저렇게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다시 한번 왜 저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뇌전증을 경련하면 뇌손상이 있다, 없다. 있는 경련이 있고, 없는 경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가 뇌전증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고민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뭐냐? 우리 아이가 하는 경련이 뇌손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제가 답을 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뇌손상이 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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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만 뇌손상이 있고, 일반적인 뇌전증은 거의 뇌손상이 없어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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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만 있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 대체 세 가지 뽑아봤어요. 첫 번째, 경련할 때마다 중첩증을 하는 거예요. 중첩증이라는 건 뭐냐면 경련을 해서 뇌손상이, 뇌 산소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20분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예? 20분 정도 이상이 유지되면 경련 중첩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애가 경련할 때, 정말 20분씩 넘어서 경련할까? 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매번 할 때마다 20분 넘어간다? 그건 정말 심한 증세거든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다 5분 이내고 거의 대부분은 1, 2분 이내입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1, 2분 이내로 해요. 자, 자신의 아이가 경련할 때마다 20분 넘어서 한다? 예? 그리고 아티반을 써야만 깨달았다?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노쇠성의 위험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별한 경우 두 번째는 뇌손상이 동반되는 감염성 질환이 있어요. 뇌염이나 뇌수막염이 있는 경우들. 염증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애들 경우는 거의 있을 거 없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뇌손상이 동반되는 특수질환인데, 영아인 축이라든지, 레녹스가스터증후군이라든지, 드라베증후군.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가 동반되는 아주 중증 그 뇌전증이 있어요. 이런 거에 속해도 뇌손상 위험이 있는 거죠. 자, 1번에 속하는지, 2번에 속하는지, 3번에 속하는지, 우리 아이, 자신의 아이가 속하는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속하지 않는데라면 경련 뇌손상이 없어요. 자신의 아이가 어디 속하는지 보세요. 이런 데 속하래 굉장히 드문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 대부분의 성인 뇌전증도 이런 거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 이야기만 믿으면 여러분 믿기가 어려울 테니까 제가 논문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뇌손상 위험에 대해서 적시한 논문. 항간질 약제의 치유와 종결. 요 제목으로 여러분 구글에서 치시면 검색하시면 요 논문이 나옵니다. 1997년도 김장성 교수라고 아주대 신경과 교수가 쓴그 논문이에요. 참이 논문이 간결하게 요약이 잘돼 있어서 제가 이걸로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논문으로. 뭐 20년 전 논문이지만 20년 사이에 뇌전증 치료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약이 몇 가지 더 나은 거 이외에는, 뭐 수술 기법이 조금 더 나아진 거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래된 논문이라고 해서 질 떨어진 그런 논문 아니에요. 자, 이 논문에서 나온 거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기간 발작은 발육기의 소화에서는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 단시간 발육기 소화에서, 소화, 어린이, 12년, 성인 말고 소화에서는, 소화의 뇌전증이 지금 쓴 주제니까, 단기간 발작, 시간 단기간이라는 건, 아까 중첩증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20분 이내에는.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알려져 있고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즉, 20분 이내 경련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경련은 20분 이내에 안 되면 뇌손상이 안 된다라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요 뒤에 길게 있는 건 뭐냐면, 그럼 2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0분 넘어가면, 경련을 하면 뇌가 손상이 될까? 놀랍게도 애들은, 아이들은 20분 넘어가는 중첩증에도 뇌가 손상이 되냐, 아니냐 갖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볼까요?
최근까지도 중첩증 발작 자체에서 뇌손상 연구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논문 그대로 갖다 썼어요. 동물 실험에서는 장기간 중첩 발작을 초발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뇌 조직에 손상이 초래됨이 반려귀 쥐에 내에서 확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게 20분 했을 때도 이게 뭐냐면 소아지, 애기 쥐한테 실험을 갖다가 했을 때 실험실에서 해보니까 뇌 손상이 가더라라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 실험 논문에서만 확인된 거예요. 이런 거, 가능성들을 갖다가 언급하는 거에서 불과하지 임상적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뒤에 부분이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엄격히 기획된 간질 환자에 대한 역학적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그러한 실험적 결과가 아직 입증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소아에서는 열성 경련이나 간질이 지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못하네요. 발작의 횟수도 간질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중첩 발작이 뇌의 기능적 손상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소아는 어린이는 20분 넘어서에도 뇌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분 이내면 정말 이상이 없는 거예요. 20분 이내면 20분 넘어가도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한 논리가 오히려 우세한데 20분 넘어갔을 경우에는 실험 논문에서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응급 조치를 할 뿐인 거예요. 응급 조치를 할 뿐인 겁니다. 소아에서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성인의 경우도 경련이 짧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 다만 중첩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 자, 소아는 20분 이내로 하면 절대 안전하다. 20분 넘어가면 뇌가 손상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20분 넘어가면 만에 하나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자. 환경제스 자이가. 성인은 20분 이내로 짧게 한다. 뇌손상 없대요. 네? 20분 넘어가면 뇌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문제가 좀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경련에 얼마나 긴 시간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이 대체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항경제제를 안 먹으면 뇌손상이 될수 있다는 의사 말을 어찌 이해할까요? 이거 엄청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애가 1분씩 경련해, 1분씩 경련해. 근데 항경제 안 먹으면 뇌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애가 또 뇌손상되는 경련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집에 가시는 김에 오늘 로또를 사세요. 복권을 사세요.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1등 복권을 사세요. 로또 당첨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경련을 하는데 경련을 중첩증으로 경련을 할 가능성이 없냐? 있어, 있어. 확률이 지극히 낮을 뿐이에요. 확률이 지극히 낮을 확률이에요. 단기간 경련하던 아이가 즉 1분씩 경련하던 아이가 갑자기 중첩증이 올 확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이게 생긴다면 그건 새로운 뇌질환이 생기는 거지 하던 경련에서 연장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련을 하던 습관대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로. 네? 자, 항경제제를 안 먹고 경련을 한다고 뇌가 손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경련해도 지켜볼 수 있는 거고요. 뇌전증에도 롤란경 뇌전증도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경련을 하면 뇌가 손상이 될수 있는 패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먼저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련을 하는 시간이다. 시간이 중첩증으로 가는지 아닌지만 아실 수 있으면 시간이 짧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뇌전증의 경련은 뇌손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우에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말 정말 잘못된 거예요. 경련을 많이 하면 뇌전증이 심해진다. 이것도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네? 항경련제를 늦게 먹으면 악화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매우 취약한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까 그 논문에서 이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아이가 뇌전증을 치료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경련 공포증을 이겨내는 거예요. 경련 공포증을 이겨내는 첫 걸음은 뭐냐? 우리 아이가 뇌 손상이 경련에도 뇌가 손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격려를 해도 인지력이 손상이 안 간다. 격려를 해도 아이는 멀쩡하다. 이걸 이해하고 아는 것.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출발. 자, 이후 연속해서 뇌전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라면 우리 아이의 경련의 양상과 패턴이 뇌가 손상이 되는 경련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뇌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양상이 되면 특수뇌전증이 되거나 아니면 경련이 20분씩 간다면 그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 쓸 것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매우 심사숙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알려드리도록 할게요.